안녕하세요. 영어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라파엘입니다. 오늘은 영어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, 그 15번째 시간으로 부정의 의미를 표현하기, 그세 번째로 완료형의 시제에 부정의 의미를 더하는 방법과 말할 때 자주 쓰는 표현 유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표현 형태를 보면 완료형의 현재 시점에서 동사에 부정의 의미를 더할 때는 조동사 역할을 하는 have 뒤에 부정의 의미를 뜻하는 표현, not을 두고 그 뒤에 past participle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분사 형태의 조합을 통해 표현 구성을 합니다. 이 완료형 시제의 표현은 과거부터 말하고 있는 시점까지 누적된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과 대상의 상태를 알려주는 표현을 조합할 때 가장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운 표현 구성이 되는데요. 우선 나를 주어로 한 표현 예시를 보면 I have not worked since last year 과 같이 표현을 하는데 누적된 시간 동안 해당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수 있게 since last year이라는 표현을 덧붙인 것이 내용 구성에 있어 다른 시제와 비교해 큰 차이점이라 할수 있습니다. 또한 실제로 말을 할때 지금 보이는 세 유형 중 어떤 표현 유형을 주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와 활용 경험을 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. 우선 저는 부정의 의미로 말하고 싶을 때는 부정의 의미가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가를 말할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예시와 같이 I have not worked since last year 이라고 말을 해 상대방에게 명확히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합니다. 하지만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은 두 번째 예시와 같이 I haven't worked since last year 이라고 표현해 주로 말을 합니다.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I와 have를 I've로 줄인 뒤 I've not worked since last year 이라고 표현해 말하는 것도 완료형의 현재 시점에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 중 하나인데요. 저는 이러한 다양한 말하기 방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상대방에게 부정의 의미로 내용 전달을 할때 가장 원활히 의사소통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표현 유형이 무엇인지 스스로가 경험을 충분히 해서 본인만의 판단력을 가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부정의 표현 방법에 대해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까지 뭐뭐를 한 적이 없었다를 좀더 강조해서 말하고 싶을 경우에는 not 대신에 never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. 그래서 I have never worked since last year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I have를 줄여서 I've와 같이 표현해 I've never worked since last year 과 같이 표현해 말할 수도 있습니다. 저는 이두 가지 표현 방법 중에는 I've never worked와 같이 표현해 말하는 것이 말할 때 편리하고 또 부정의 의미를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I have와 같이 모든 표현을 다 말하는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것보다는 I have를 줄여서 I've와 같이 말하시는 것에 익숙해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럼 다양한 대상에 따른 예시 표현을 더 보면, 우리를 주어로 할 때는 We have not worked since last year. We haven't worked since last year. We have not worked since last year. 과 같이 표현을 하고, 이제까지 뭐뭐를 한 적이 없었다를 좀더 강조해서 말하고 싶을 경우에는 We've never worked since last year. We have never worked since last year. 과 같이 표현합니다. 너를 주어로 할 때는 You have not worked since last year. You haven't worked since last year. You've not worked since last year. 과 같이 표현을 하고 이제까지 뭐뭐를 한 적이 없었다를 좀더 강조해서 말하고 싶을 경우에는 You've never worked since last year. You have never worked since last year. 과 같이 표현합니다. 너희들을 주어로 할 경우의 예시는 너를 주어로 할 경우와 표현 방법이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 그를 주어로 할 때는 He has not worked since last year. He hasn't worked since last year. It's not worked since last year. 과 같이 표현을 하고 이때 조동사 역할을 하는 have 대신 has를 그, 그녀, 그것들을 대상으로 말할 때는 사용합니다. 또한 이제까지 뭐뭐를 한 적이 없었다를 좀더 강조해서 말하고 싶을 경우에는 He's never worked since last year. He has never worked since last year. 과 같이 표현합니다. 그녀 그것들을 주어로 할 경우의 예시는 그를 주어로 할 경우와 표현 방법이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들을 주어로 할 때는 They have not worked since last year. They haven't worked since last year. They have not worked since last year. 과 같이 표현을 하고 이제까지 뭐뭐를 한 적이 없었다를 좀더 강조해서 말하고 싶을 경우에는 They have never worked since last year. They have never worked since last year. 과 같이 표현합니다.